8월에 제라늄 관리. 드디어 8월에 제라늄 관리인 것 같아요. 오늘의 모델은 멀베리 글로티. 글로티. 멀베리 플로치. 사람들이 상당히 원하는 품종인데 아직 이름을 몰라. 관심이 없다 이거는. 왜 없어? 있지. 있어? 어. 멀베리 플로치. 보니까 흰색 영역이 상당히 넓은 품종인데요. 생각보다 안 까칠하게 지금까지 잘 있네요. 그러니까 이파리도 그렇게 여름치고는 막 마르는 것도 없네. 상태가 나쁘진 않아. 나중에 가을에 여름을 여기서 나고 가을에는 시골 가서 좀 그 햇빛도 많이 주고 해서 좀 덩치를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. 우리 집에서는 크질 않아. 식물등 빛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현상 유지하는데 시골에 가면 장난 아니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시골에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.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8월에 재라는 거네. 8월에 뭘 해야 됩니까? 7월이랑 똑같은데요. 할 게 없어요. 지금 분갈이 하면 안 되고요. 삽목하면 안 되고요. 비료도 주면 안 되고요. 그냥 바싹 마르면 물 주면 되고요. 혹시나 이렇게 밑둥이 물렀나 아래쪽을 좀 한번 보시고. 만약에 시커멓게 물렀다 하면 잘라가지고 삽목을 해볼 수는 있는데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. 뿌리가 나도 심으면 다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. 세 달째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결론은 6, 7, 8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네. 지금 장마철이잖아. 이때 한 번씩 물살 당하고 그 뒤에 또 좀 잠잠하다. 좀 한참 뜨거울 때는 또 잠잠하다가 이제 더위가 가셨구나 싶어가지고 분갈이를 하면 그때 픽픽 또 쓰러진다. 분갈이 천천히 해야 돼요. 좀. 그러니까 한여름에 죽지는 않는데 여름을 잘못 나면은 초가을에 확 몰살 당한다는 얘기잖아. 장마철이랑 이제 더위가 가시고 난 직후에 분갈이 한다거나 자르거나 이러면 잘 죽어요. 그때... 좀 서선하구나 싶어가지고 분갈이 했다가 다시 더위가 확 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때 가는 거야. 아, 선선하다 싶어가지고 분갈이를 했는데 갑자기 무더위가. 어쨌든 늦더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, 늦더위네, 늦더위. 더위 다 갔다고 생각하고 자르다가 시컨 잘 지켰는데 갈 수 있어. 훅 갈 수 있네. 일단 그러니까... 8월까지는 안 건드리는 게 정말 좋고요. 일단 우리가 되게 더운 지역에 살잖아. 혹시 고랭지에서는 괜찮을지도 몰라. 강원도나 이런데? 이런 데는 괜찮은데 우리 쪽 영남 지방은 위험하다는 거는 완전히 더위가 가신 뒤에 이제 좀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게 낫네. 근데 8월에 제라늄 관리라고 좀 하기도 민망한데 7월하고 똑같은데 뭐 나는 이제 내한테 새롭게 접수된 거는 요 아래 밑둥 부분이 까매지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서 혹시나 까매지기 시작하면 위에 삽목가지를 탁탁 잘라가지고 한 번 더 살려보는 액션을 해보는 거는 괜찮은 거네. 하엽 찌는 거 계속 따주면 되고요. 하엽 찌는 거 해주고 통풍 계속 잘 두게 해주고 그냥 너무 자주 안 들여다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? 내 생각났어. 뭔데? 여보를 보면서 8월에 제라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. 첫 번째, 제라늄은 등한시한다. 그렇지. 두 번째, 관심 안 새로운 식물들을 막 사기 시작한다. 막 사기 시작한다. 그래서 새로운 식물들을 키우면서 여름을 보내면 된다. 8월에 제라늄 관리 어때? 맞는 말이긴 한데 또 찔리네. 찔릴 건 없고. 그만 사라는 뜻인가요? 아니야. 그만 사라는 건 아니고 신기한 식물 이거 뭐 뿌리 없는 거 사고 뭐 이래. 뿌리가 없어. 흙도 없어.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어서 공중에 매달아 보려고 사봤습니다. 빨리 만들어줘 마크라메. 공중에 매달아줘. 알았어. 마크라메 만들어주기로 했잖아. 알았어. 편집.